항상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온드라스가 어디 있나? 며칠 전에 한국 온드라스를 취합했는데 한국 취합했죠. 거기에서 제가 성경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동영상을 하나 준비해 왔습니다. 동영상을 준비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말이 없죠?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죽사람이 받는다는 말이 있죠. 제가 거기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왔다 가셔요. 왔다 가서 사진을 찍고 찍어요. 그런데 제가 들어가야 할 자리에 저는 안 들어가고 사진 찍는 본인이 들어가서 그 사진을 갖고 자기가 선교하는 것처럼 선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인터넷에 내려가서 그래서 항의를 해서 전부 인터넷에 올리면서 내리고 그동안에 들어온 성경은 당신이 속해 있는 성경에 다 바치고 그 성경에 그 이사야의 책을 사용하라고 해서 만약에 그것을 하지 않는 경우에 민당국에 고발해서 추방시키겠다고 하니까 제가 원하는 대로 다 했고 소문은 한 번도 들어오지 않아서 들을 게 없다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인데 요큰에 좀 그거보다 더 확실한 게 또 제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온드라스의 오자훈 성경은 이기주인 성경만 한 번다 하고서 미국의 제 친구가 인터넷 TV 스테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한테 부탁해서 자네가 동영상 하나 만들어달라고 그래서 만들어주면 아마 유튜브에 아마 띄운 것 같습니다. 그 동영상을 또 보여드리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엘살바도르 한 소도시 청소년 갱들에게 생명의 위협까지 받으면서도 굴하지 않고 그들과 복음을 함께 나눴던 캐나다 교포 이귄 선교사. 그것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으면 갱들과 휩싸일 뻔했던 새싹들을 7년이라는 세월을 따라 바르게 길러내며 온 주민들과 함께 희망을 노래할 수 있었던 그가 이제 다시 온드라스에서 새로운 보람을 심어가고 있다. 가난과 성개방 문화와 함께 어린 나이에 이 남자 저 남자로부터 출산을 시작해서 20, 30대에서 3명 내지는 많게는 4, 5명의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는 아이들이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하며 도둑이나 갱 아니면 창녀로 전락하는 가난한 농촌을 복음으로 바꿔보겠다고 찾은 것이 온드라스다. 이것의 소망 모자원을 차리고 6명의 미혼모와 23명의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며 아이들에게는 아버지와 같은 사랑으로 감싸안고 있다. 아직도 그의 주변에 새로운 삶을 찾는 많은 미혼모와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모두 보듬을 수 없는 모자원의 현실을 안타까워하며 따뜻한 손길을 기대하고 있다. 온드라스 사반나 그란데의 한 조그만 마을. 조용하고 주변의 아름다운 수목으로 첫인상이 평온한 부촌처럼 느껴진다. 길을 따라 들어가니 자연과 더불어 천진난만하게 노는 아이들의 모습이 여간 평화롭지가 않다. 지금은 이렇게 평화로운 삶을 즐기고 있지만 이들을 그대로 거리에 방치했더라면 어떤 범죄에 빠져들어갈지도 모르는 아이들이었다. 그러나 이 아이들은 지금 언젠가는 온드라스의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으리라는 꿈을 지니며 살아가고 있다.
아이들이 뛰놀고 있는 옆에서 똘띠아를 굽고 빨래를 하고 있는 여인들은 미혼모로 희망 모자원에서 생활하는 동안 못 배운 초중등 교과 과정을 이수하는 거 하면 간호사 수업을 하고 있는 미혼모도 있죠. 이제 이들도 나름대로의 꿈을 향해 가고 있다. 바로 이균 선교사가 희망 모자원을 통해 이뤄놓은 현실이다. 희망 모자원에 오늘이 있기까지는 무려 10년이 넘는 복음 전파의 결실이다. 이곳의 아침은 예배로 연다. 매일 아침 시작되는 예배를 통해 모두가 경건하고 보람된 하루가 되기를 기도한다. 아침 예배가 끝나면 취학 연령에 따라 각각 학교로 향한다. 거리가 먼 중고등 학생들은 이균 선교사가 미니밴으로 등교시킨다. 수업을 위해 모두가 떠나가면 정막이 흐르지만은 다시 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며 새로운 일과가 펼쳐진다. 이곳에서 음악은 필수 과목이다. 음악을 통해 정서와 부드러운 심성을 기른다. 음악 수업이 끝나면 막바로 성경 공부로 들어간다. 이것의 성경 공부는 특이하다. 성경 쓰기로 상금이 매겨진다. 그래서 이것에서 성경을 공부하는 아이들은 상금을 은행에 저축해서 100달러 정도의 돈은 가지고 있다고도 한다. 성경 공부에 상금을 붙인 것은 성경 공부를 보다 열심히 시키려는 것도 있지만 무엇이든 열심히 하면 대가를 받을 수 있고 저축을 통해서 미래를 설계하는 훈련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 주말에는 초중급반으로 나누어 한글을 공부한다. 한글 공부의 목적은 이들에게 한국의 문화를 심어주고 언젠가는 한국에 취업할 수 있는 길도 열릴 수 있을 것이라는 목적 때문이라고 한다. 지난 2013년 이곳에 세운 퓨리탄 유니버시티는 그동안 결실을 맺어 12명의 학사와 10명의 석사 그리고 4명의 박사를 탄생시킨 가운데 이균 선교사가 로스앤젤레스의 한 신학교에서 명예 박사 학위를 받던 날 퓨리탄 유니버시티에서 공부한 4명의 현지인이 박사 학위를 받으며 또 다른 기쁨을 맛봤다. 복음을 앞세운 다양한 프로그램과 인성교육을 통해서 이제 이곳에서 삶의 둥지를 둔 아이들과 미혼모들은 현실에 대한 좌절감은 말끔히 씻고 새날을 향해가고 있다. 그러나 이균 선교사는 온드라스의 더 많은 불우한 미혼모와 아이들에게 새 삶을 찾아줄 수 있는 꿈이 실현되는 날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다. 사역은 지금 보시는 것 같이 모자원 사역에 있습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와서 사진을 찍어서 아마 자기 배를 드리고 싶은 그런 영광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역입니다. 그 다음에 신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휴식한다 그리고 그래가지고 신학생을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3년 전에 시작을 했는데 그동안에 박사 4명, 석사 10명, 학사 12명을 배출하고 지금 두 도시에서 강좌를 개설해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교단에서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자기네 교단의 교회가 150개인데 2020년까지 200개 교회를 보내가지고 운동을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사역자들을 지휘하기로 해서 양성하겠다고 그래서 온두라스 큰 도시 7개 도시에 자기네들이 클라스를 보내가지고 교육을 하게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제가 돌아가면 그 일을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오자원 사역과 신학교 사역, 그다음에 물론 교회 사역도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하고 있습니다. 모자원 사역은 이제 그동안에 많은 가족이 들어왔다 나갔다 했습니다. 지금까지 30여 명의 원반들이 들락거렸고요. 지금 현재 6명의 원반들과 23명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조금이나 수십 명을 하지? 그냥 먹여주고 병교로 하려면 수백명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들을 교육시켜서 참 믿음 안에서 아주 십자가 분명을 맺는 온두라스의 자네 위한 일꾼들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지금 그 아이들도 제가 참 가운데 있습니다. 아이들이 다 조그만 아이들이었는데 이제 한 7년 와서 자라가지고 큰 아이들은 고등학생이 되고 중학생이 됐습니다. 고등학생이 되니까 사춘기에 들어갔죠. 그것을 그 사춘기 아이들을 탐색하는데 참 힘듭니다. 한국사회로는 어느 정도 유교사상에 의해가지고 아이들을 탐색할 수 있지만 거기에는 완전히 성격적으로 해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3살 많은 아이가 아기를 낳고 아무런 부끄러움도 없고 제재도 없고 그러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회에서 우리 아이들을 키우려니까 얼마나 조심스러운지요. 그래서 옛날에 그런 구호가 있었죠. 자나깨나 불조심 그런 구호가 있었죠. 자나깨나 딸조심 자나를 딸고 다시 보자. 그런 심정으로 아이들을 그냥 단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아이들이 자랐다가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기 직전에 이 아이들이 얼마나 나한테 걱정하나 하자 그 아이들이 머리가 길어요. 길게 해가지고 선생님을 불러서 그렇습니다. 나는 너희들 학생을 찔리지 숙녀를 찔리지 않는다. 난 너희들이 학생인 줄 알고 있는데 숙녀처럼 해가지고 다니는 연속으로 나갔다. 내가 자르지 않는데 다음 주일까지 머리를 잘라 내가 원하는 만큼 자르지 않으면 내가 자비 들고 자르겠다. 그렇게 해놓고 생각하니까 또 마음이 아파요. 다른 학생들은 깊이야 당했는데 왜 잔잔하느라 그러니까 그래서 불러가지고서는 샌들을 하나 사주었습니다. 소리 하나 제가 처음으로 아이들한테 샌들을 사주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보니까 다 잘랐어요. 그전에는 잘랐다고 말을 한다고 잘랐다고 그래서 얘네들이 나 그렇게 숙성을 하는구나
것을 기억하소서. 그래서 제가 오기 전에 마지막으로 주일날 설교를 하고 왔습니다. 설교에서 제일 첫 마디가 온누라스에서 희망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아예 전부 국민들이 이상한 눈을 쳐다봐요. 그런데 온누라스 희망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기 있는 우리 아이들 때문에 희망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 잡아서 온누라스를 다 뒤집어 놓을 겁니다. 지도자는 많이 없습니다. 한국에 옛날에 가난할 때 각정의 한 사람 대통령이 나와 출신을 받고 나왔습니다. 여기에 지명의 아이들 때문에 이 아이들 나와서 박으면 온누라스나 다 바꿔질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참 저에게 있어서는 희망이고 장래의 온누라스를 휘흔들 그러한 하나님의 아이들인 것을 바라보면서 한강하고 저는 아이들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아이들이 다 섰습니다. 서서 때를 나누면 남자아이들이 쳐다보려요. 그래서 속으로 이제 아이들이 죽구나. 진짜 그 아이들이 또 골절이 알아요. 점점 학교에서 1, 2, 3등 다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자원학교에 민학교 있는데 거기를 졸업했어요. 그 민학교는 교실 두 개입니다. 선생님 뒤에 거기에 6학년까지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교실에 3학년이 공부하고 있는데 또 초등학교에 있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늦게 오지요. 일찍이면 다 끝내고 가죠. 한다 저기 쉬어가죠. 그런데서 배워가지고 과연 중학교 알아가서 생각했는데 이 아이가 따라가서 따라가는 것뿐만 아니라 다 1, 2, 3등을 합니다. 제가 오자원에 TV가 없습니다. 어떤 선생님이 와가지고 TV를 사고 갔습니다. 근데 TV를 사고 가면 나중에는 이 아이가 공부를 안 하고 TV를 만 그래서 치워버렸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에 어느 교회에서 아이들하고 랩톱을 많이 가지고 오셨습니다. 랩톱을 구하셨습니다. 랩톱을 구하는데 국민들 출하고 다행이라는 반짝이도 구하고 게임만 해가지고 아침을 보는데 눈이 뻑뻑해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다 압수해버렸습니다. 한때 돌려주고 로밍 캔디에 한번 돌려주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불자라고 또 사고 방식들은 다 달라졌습니다. 밖에 아이가 밖에 아이가 접촉을 안 하려고 해요. 접촉을 안 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교회 부흥이 안 됩니다. 다른 아이들이 와서 상대를 안 하는구나. 그래서 아이들도 들고 야 제발 이 교회 나온 아이들 중에 친절하게 해주고 그렇게 해라 아무리 얘기해도 벌써 사고 방식을 달리니까 이게 어울리다. 그리고 이 아이들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가는 것을 당연한 것을 생각하고 그렇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자라서 귀한 그 나라의 주님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더욱더 제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낭독회에 하신 그 말씀 여러분들 다 하신 말씀입니다. 선지 학교에 학생이 죽어서 주관에 빚을 많이 남겨 죽었습니다. 그 빚 때문에 남한 가족들은 생활하기가 곤란합니다.
아이들을 빚을 갚기 위해서 살아야 될 종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국민이 엘리사 선지자에 가서 하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말했습니다. 너의 집에 무엇이 있는다고 물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구약에서는 제일 기적을 많이 행한 선지자입니다. 그런 선지자가 왜 무엇이냐고 물어봤겠습니까? 그냥 자기가 기적으로 무엇을 만들어서 살릴 수 있는데 국민한테 물어봤습니다. 이게 무엇이? 국민이 아무것도 없고 기름 한 병이 있습니다. 그럼 그걸 받아라. 날라가면서 그것을 많이 빌려서 거기서 쏟아라. 그래서 이 부인 아들과 함께 날라가면서 그것을 많이 빌려줬습니다. 그래서 쏟았습니다. 차가운 건 없었습니다. 그것이 난 기름도 났습니다. 국민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와서 얘기하니까 가족이 생활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일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도 같이 동행하면서 일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 하시기 때문에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과 같이 주시는 하나님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과 같이 일하는데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까? 내 집에 무엇이 있는가? 여러분의 육체는 여러분의 지침입니다. 내 몸속에 무엇이 있는가고 물어보겠습니까?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기름 한 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속에 하나님 믿음 속 사랑이 있다고 물어보십니까? 그 믿음 속 사랑 소망은 하나님 여러분과 같이 하지 않으실란다. 예수님도 관절을 고칠 때 꼭 물어봤습니다. 믿음이 있느냐고 물어봤습니다. 또 믿음을 소식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믿음 소망 사랑 그것이 꼭 있어서 보여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선지자가 부인한테 주는 소식으로 그 부인이 의심이나 이것을 쌌다가 금세 다 쏟아버리는 아까운 기름 한 병 버렸는데 안 쏟았으면 기름 한 병 그대로 쏟았습니다. 내 이 명령에 대해서 쏟았어요. 쏟으니까 빈병을 금세 다 찼습니다. 오병이 이에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떡을 받아가지고 약식하게 떡을 받아가지고 몇 사람 썼냐 그리고 감동이 있었으면 오병이어 그대로 없었을 겁니다. 근데 누구로 이 제자들은 떡을 띄우기 시작하니까 5천명 먹고 12명이 남았습니다. 예수님 발란떡이 이어졌습니다. 한달 여러분 다 각각 다른 달란트를 받으셨습니다.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 각각 그냥 썼었어요. 쏟지를 않았어요. 세 달란트 쏟았습니다. 그것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열 달란트가 생겼습니다. 여러분들
쏟는 버린 생활하십니다. 믿음 생활 주라. 그러면 너희의 주님 위대하고 너희의 모습 들어차고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또 예수님은 무슨 생각으로 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다. 금세 여러 번을 받고 내세 영생을 얻지 못한다고 마가복음 1000배를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쏟는데 어디다가 쏟는다. 과거는 빌려온 금세 떠났습니다. 오병 이어의 주적은 예수님 말씀을 들어온 군중들에게 전도서 17장 전에 내 음식을 물에 던져라 여러 날 되면 찾으리라 음식을 물에 던져라 땅에 던져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을 쏟는데 던지는데 던질 곳이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셨습니다. 형제와 가족과 친척을 버린 어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버리는 것입니다. 내 성경에서 보니까 특히 천주교에서는 그 사랑의 행위를 아니하는 지 엄마들 중에 하나는 정부에서 정부기관에서 저한테 보내서 어떤 가족을 받아달라는 가족이 있습니다. 그 가족을 받으려면 어디에 사냐면 천주교회에서 얻은 집에서 살아요. 사는데 감동도 받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그냥 자기는 사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아주 젊은 여자애들하고 남자애들하고 어울려 사는데 아무도 통제가 없어요. 집만 넣어도 거기서 살라고 하는 거예요. 전부 다 마약 중독자입니다. 젊은 여자들은 전부 애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잠은 어떻게 자냐 그러니까 여자들은 방에 자고 남자들은 리빙룸에서 자요. 그럼 오히려 집을 누르고 와서 마약 만들고 남들 여자 찾아자고 하라고 한국밖에 안 그 정부에서 보니까 이 여자는 애가 그때 셋이었습니다. 아이들한테 아이들을 주니까 안 되겠다고 저한테 판단을 해서 제가 데리고 왔습니다. 엘사살로에서 제가 또 노숙자 성교회가 나는데 해 성교회가 맨날 나는데 노숙자가 들어오지 않아요. 저는 온두란스 있으면서 받으러 가가지고 그래서 살짝 왜 사람이 없냐 몰라서 나가자 그래서 시인이 나갔습니다. 나가는 건 노숙자들이 잔뜩 들어들어요. 그 사람 어떻게 잤냐면 샘샘에 만나게 천만 밑에서요. 그냥 두루두루자는데 가면 좀 선선하니까 신분지 아니면은 카드도 더 덮는다. 비올 때는 그 플라스틱 그 시트 그거 하나 구해가지고 덮어서 이렇게 목만 내놓고 있으면 처만 때 얼굴을 놓고 그리고 귀 하나도 안 맞아요.
그렇죠. 다 쉽게 삽니다. 근데 이제 좀 있으니까 어떤 목포차가 와요. 와서 불을 딱 흔들어 보니까 그 밥이 있어요. 그거를 수년된 사람처럼 다 녹아주면서 그러니까 저는 청교회에서 보수자를 위해서 밥을 갖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더 성교회에 가고 오지 않으라고 해요. 자유스럽게 거기 있는데 있다 보면 또 청교회에서 깎았다든지 안 들어온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성교사인데 지금 여러분들을 위해서 집을 마련하고 깨끗한 침대를 마련하고 뜨뜻한 밥을 마련해놓고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갈등 소식이 없을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올라오면 중사람이 따라왔겠다고 따라왔는데 그 나라가 아침만 먹고 가고 그래서 청교에서 좋은 일을 생각하는데 딴 데다 버리고 있어요. 오히려 그 사람들이 불쌍한 행동을 더하라고 도와주는 것 밖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던지라고 했었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저 자신의 간증을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래전 얘기입니다. 제가 아이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 아이가 이상하게 큰애 다 자식으로 보내게 됐습니다. 작은 아이는 고등학교를 맡게 되고 딸아이는 대학을 졸업하게 되고 큰아이는 미국에서 러스쿨을 졸업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해 연초에 작은 아이가 교회 갔다가 신발을 신고 방문 탁탁탁 들어옵니다. 야단치는 신발 신고 들어오면 야단치는 신다는데 소파에 앉아서 숨을 쉬어요. 그래서 들어오서 저는 병원에 갔더니만은 숨을 폐가 찌그러져야 돼요. 그래서 배에다가 몸을 뚫고 허물 따라가고 숨을 쉬었습니다. 그러니 그 당시에 고등학교 3학년 수련이 갈 때에다가 가는 걸 때 알았었어요. 제가 대학생 고등학교 3학년 수련이 그래서 아주 얼굴이 아주 점점 죽을 생각이 되고 그렇게 했는데 한 달 정도 됐다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큰아들이 졸업을 했어요. 졸업식에 갔어요. 졸업식에서 학장이 얘기했습니다. 보통의 경우는 졸업할 때 학생들이 30-40%가 취직이 되고 그의 말까지는 99%가 취직이 된다가 근데 그년에는 미국에 정명가랑 나빠서 겨우 2명이 취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큰아이한테 얘기했습니다. 너무 어떨래? 지금 미국의 변호사 시장이 죽은 건데 유용만 순수적인 표현된 뉴욕을 가졌습니다. 뉴욕을 가졌습니다. 네, 딸아이가 졸업을 했습니다. 얘는 SF 사범학을 했습니다. 스쿨북에 어프라이드를 했습니다. 밥장이 있었습니다.
스콜보드의 예산이 없어서 한 명도 없지 않습니다. 당신 오프리케이션은 3개월 키 마무리다가 버리겠습니다. 편지가 왔습니다. 자, 그런 일이 없었을까? 애들 셋이 그때 전화를 드렸다. 그래서 아이 스케줄 하나하나 스케줄 3일 동안 하루씩 작업한 3일 동안 기도원에 나가서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저는 이제 제 몸을 들여서 주님을 참신이라고 그러는데 아이 이렇게 내려서 저는 대양나온 후생이 두피생이 되었습니다. 고다기 전망으로 나이 전차로다 대양꿈밖에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그는 기도에 듣는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날은 비빔밥을 가지고 러브맨에 주식을 했습니다. 물어봤습니다. 여섯 사람이나 거기에 와있는데 120명을 뽑는데 120명이 왔는데 얘는 아이오와 대학도 아이오와 대학도 러스쿨도 무슨 느낌으로 나왔냐 우리 애들은 머리가 좋아해서 1등 2등 그런 가수도 나왔는데 그리고 뉴욕 쪽에는 아이들이 다 있잖아 거기 출신 들이 다 버프하셨어요. 근데 우리 아이가 감성을 음악을 한다고 썼어요. 얘가 불렀는데 세 명을 불렀더래요. 둘은 백인, 얘는 동양인입니다. 얘가 됐어요. 어떻게 웨스트에 어떤 학교에서 그때 또 돈을 받아주고 얘는 광복체육관다취소했어요 국민학교에. 근데 그 학교에서 치맛바람을 들고 일어난 거예요. 스쿨보드에 가서 우리 애들 만큼만 가르치는 거야. 그러니까 스쿨보드에서 쳤어요. 저가지고 그 학교만 음악선생을 뽑는데 우리 아이가 뽑혔어요. 뽑히고 와서 6년 동안 내 음악선생을 하다니까 정상사가 6년 만에 되고 말았어요. 그리고 작은 아이는 유비시상이라고 해서 다 합격이 됐어요. 근데 결국 마지막으로 제가 싹을 지나서 졸업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 위하여 시민이다 아내다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금세 여러분을 받는 나라였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약속 여러분들 하나님을 모십시오. 내게 모십시오. 여러분들 믿음 소망 사사 그것을 보이시는 실천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